오늘은 너무나 맛있는 파네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. 한번 먹으면 중독되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게 되는 메뉴지요. 원래는 생크림과 우유를 사용하지만 오늘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중에 크림 스파게티 소스를 이용할게요. 재료는 하드롤, 페투치네, 양파, 표고, 마늘, 베이컨, 일회용 버터, 그 다음에 크림 소스 이렇게 필요하고요. 없어도 되지만 맛과 색을 살리기 위해서 칵테일 새우와 냉동 브로콜리도 이용해 볼게요. 자, 우리 팔팔 끓을 때 소금을 한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. 페투치네 면을 넣어주세요. 페투치네 면은 우리나라 그 납작 당면처럼 요거는 납작한 파스타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8분간 끓여줄 거예요. 자, 냉동 새우랑 냉동 브로콜리를 한쪽에서 살짝 데쳐서 이걸 먼저 꺼내주셔야 돼요. 자, 다 익어서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? 이제 꺼내주시고 브로콜리도 오래 삶으면 노래지니까 꺼내주시고 자, 8분 동안 잘 삶아졌습니다. 올리브유 한 큰술 정도 넣고 이렇게 버무려주면 면끼리 붓거나 달라붙지 않아요.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하드롤에 뚜껑을 잘라내고 속을 파낼 거예요. 자,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빵이 요 하드롤이에요. 이렇게 빵칼로 돌려가면서 속을 잘라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릇으로 쓸 수 있는 하드롤을 완성했습니다. 양파는 채 썰어주시고 일회용 버터를 넣고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아주세요. 자, 어느 정도 반쯤 익었을 때 베이컨하고 버섯을 넣고 이제 볶아주면 되겠어요. 자, 이때 크림치즈 소스를 넣고 불은 조금 약하게 줄여주세요. 이때는 그 다음에 납작한 페투치네 면을 넣고 이렇게 졸여주는 겁니다. 마지막에 장식용 새우와 브로콜리를 넣어서 살짝 버무려주고 볶습니다. 담아볼게요. 자, 먹음직스러운 새우도 얹고 이렇게 얹고